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 헌법재판소가 현직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최대 야당 전진당을 해산한 지 일주일 만인데 헌재가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태국 헌재는 현지 시간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세타 총리가 뇌물 혐의에 연루된 적이 있는 피치 추엔반 변호사를 내각 총리실 장관으로 인선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피치 추엔반은 2008년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와 전 총리를 변호하며 대법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발각돼 징역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를 문제 삼아 상원의원 40명은 세타 총리와 피치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원했습니다. 결국 피치 장관은 사임했고 세타 총리는 취임 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7일 태국 제1당 전진당에 대해 왕실 모독을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왕실 모독죄 개정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워 최다 의석을 얻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견제로 집권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헌재의 개입으로 태국 전국에 큰 파장이 일자 국제사회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We are eagerly waiting and look forward to the selection of not just a new prime minister, but also a smooth transition of power. 차기 총리는 이르면 오는 16일 선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이 지명하는 후보를 놓고 하원이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